그래도 약한 걸로. 오, 오, 신기하다. 30분짜리 커피. 에이씨.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이니초입니다. 11차 정도 됐어요. 한국에서 온 지 11차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썼을까? 계산해보니까 인도네시아 있을 때보다 지금 10일밖에 안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쓸 돈보다 더 많이 썼어요. 와, 그래서 한국 물가 진짜 비싸구나.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 하나하나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밥. 우리가 밥은 맨날 먹잖아. 근데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 천차만별. 그래가지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빅맥 지수. 인도네시아 빅맥 그리고 한국의 빅맥. 그냥 세 끼를 다 빅맥을 먹었다고 치고 계산해볼게요. 맥도날드 빅맥 세트. 왜 가격이 안 나와있지? 빅맥 한국에서 기본 세트 가격이 6,600원 곱하기 3 19,800원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19,800원. 이거는 그래도 다른 식대보다 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밥을 먹었는데 6,600원 이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 19,800원. 인도네시아는 빅맥 하나에 은밥블루 은암 리브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4,000원 정도? 그러면 4,000원 12,000원. 식대는 한국이 빅맥 세트를 그냥 하루 종일 먹었을 때 세 끼 먹었을 때 19,800원. 인도네시아는 한 끼에 4,000원씩 해가지고 12,00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제 내가 차를 본다. 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름값을 한번 계산할게요. 30L를 넣는다. 30L 기름값. 휘발유라고 치고 1,400원. 싸게 잡아 1,400원이에요, 지금. 30L를 넣으면 42,000원. 인도네시아는 대략 7,650리브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670원 정도 되겠네요. 곱하기 30L는 21,000원. 아, 21,100원이네. 기름값은 거의 두 배가 차이 납니다. 30L를 넣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국에서는 42,000원이 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1,100원이 나와요. 두 배 이상. 두 배 이상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름값 두 배 이상. 커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커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커피 두 잔을 먹는다 치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스타벅스에서 먹었다고 쳤을 때 한국은 4,100원. 내가 이건 알고 있지. 곱하기 2는 8,200원. 인도네시아는 35,000루피아니까 대략 2,900원이에요. 2,900원. 2,900원 곱하기 2는 5,800원. 여기서도 대략 2,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커피에서도 2,0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야, 진짜. 마트에서 장을 봤다고 칠게요. 마트에서 장을 봤어, 우리가.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이것저것 섞으면 그러니까 그냥 닭을 샀다, 이렇게 닭 3마리를 샀다고 그냥 칠게요. 그냥 마트에서 대충 닭 3마리를 샀어, 우리가. 장 보는데 뭐 과자 이것저것 다 계산하기 그러니까 한국 보니까 닭 한 마리야 6,000원 정도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6,000원이라고 그냥 잡을게요. 닭 3마리를 샀어. 일주일치야 18,000원. 인도네시아는 3만루피아예요. 3만루피아. 한국은 2,500원. 닭 한 마리야 2,500원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국은 6,000원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랬지, 내가. 그리고 더 대박은 제가 진짜 온 지 한 10일 정도 돼서 치킨을 한번 시켜먹고 두 번인가 시켜먹었는데 배달료로 3,000원을 받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가서 시켜먹잖아. 솔직히 말해서 배달료가 3,000원인 게 말이 돼? 내가 가가지고 전화로 주문한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치킨집 200m 안에 무조건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그냥 가서 시켜먹는다. 물가가 동남아 살려 오니까 그런지 이게 물가가 아니에요, 진짜. 지금 딱 전체적으로 한번 따지면 알겠지만 못 살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만약에 차를 놔두고 술을 먹으러 나가 아니면 뭘 해, 그러면은 택시를 잡아야 돼. 택시를. 그냥 택시 기본요금만 제가 할게요.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은 대략 3,600원, 4,000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요금이 3,600원이라고 그냥 칠게요. 제가 안 타봐서 몰라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안 타봤는데 인도네시아는 7,500루피아 한국 돈 670원 정도. 이건 그냥 3,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배달료랑 똑같네. 택시 기본요금이랑 배달료랑 똑같아. 택시 기본요금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배달도 내가 가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 또 누굴 만났어. 뭐 여자친구를 만나던 좋겠다. 여자친구를 만나던 친구를 만나던 뭐 해서 영화를 봐. 거기서도 한국은 12,000원이더라고. 평일이든 뭐든 12,000원. 뭐 두 명이서 볼 거 아니야? 영화도? 그러면 24,000원. 인도네시아는 은밥블루리브. 그러니까 한국 돈 3,200원 정도예요. 3,200원 정도. 3,200원 곱하기 2는 6,400원. 와, 이거 얼마 차이 나는 거지? 17,000원 넘게 차이 나는 거네. 와, 미쳤다, 진짜. 와, 진짜. 그럼 한번 토탈을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토탈을. 하루 그냥 한국에서 뭘 했어.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다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제가. 아까 다 했을 때 한국은 115,600원. 인도네시아는 52,470원. 와, 물가 차이가 딱
두 배나네요. 거의 두 배. 그냥 대충 찍었을 때도 두 배. 제가 여기서 그래서 동남아에 있다가 한국 오면은 못 산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면은 두 배가 나오니까 아 반가격을 쓰다가 한국 오면은 이제 돈 이렇게 써. 그러니까 내가 10일도 안 됐는데 한 달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썼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걸어 댕기고 1500원짜리 아까 제가 뽑았으니까 1500원짜리 커피거든요. 이런 거 시키면은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요. 근데 괜히 비싼 데 가고 이러는 것보다 이걸 절약해서 좀 더 효율적인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평균 통계를 한번 내려봤고요. 이 통계로 인해서 뭐 동남아 물가 그리고 한국 물가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뵐게요. 빠이.